초강력 태풍 마와르 때문에 괌에 발이 묶인 우리 관광객들은 며칠째 제대로 씻지도 먹지도 못한 채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찜통 더위 속 위생 문제까지 겹치면서 식중독이나 전염병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폐쇄됐던 공항이 내일 다시 문을 열게 되면서 우리 관광객들은 내일 저녁부터 귀국길에 오릅니다. 권갑구 기자입니다. 쌀밥 위에 베이컨, 그리고 달걀과 소시지 조각이 담긴 도시락. 볶음밥 한 주먹에 고기와 달걀. 슈퍼태풍 마와르가 강타한 괌에서 투숙 중인 한국인들에게 제공된 도시락입니다. 그나마 배식받을 수 있는 민간인 관광객은 상황이 나은 편입니다. 먹는 게 그냥 다 정해져 있으니까 햇빵, 김, 뭐 소세지 이런 거니까. 그나마 여기 호텔은 도시락을 싸게 아침에 팔아요. 어제부터 팔았거든요. 그냥 거의 뭐 난민처럼. 태풍 영향권에서 벗어나자 곧바로 찾아온 건 찜통 더위. 30도를 넘나드는 날씨에 습도는 80%를 넘어 전기 공급이 끊긴 냉장고 속에서 식재료 관리도 쉽지 않습니다. 한인 식당이 이제 정전되고 나서 냉장고나 이런 게 좀 안 좋았나 봐요. 위생이 지금 장염이 많이 걸려서 약보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에어컨 작동은 멈추고 제대로 씻지도 못하는 관광객들은 발 묶인 날이 길어지면서 지쳐갑니다. 덥다고 많이 힘들어 하긴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땀이 나요. 해변에 나가 잠시 더위를 피하고 싶지만 건물 자재와 생활 쓰레기가 잔뜩 쌓였습니다. 이제 태풍 오고 나서 박테리아나 이런 것 때문에 웬만하면 이제 바닷속에 가지 마라 그러니까. 연료 공급도 차질을 빚어 주유소에는 긴 줄이 이어졌습니다. 괌 당국은 5천 명에서 6천 명 정도로 추정되는 방문객 가운데 한국인이 3,200여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인 응급 환자를 위한 교통편도 지원하겠다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우리 정부는 내일 운영이 재개되는 괌 국제공항에서 오후 7시쯤 우리 관광객이 처음 출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괌 현지에 135명 정도 머물 수 있는 임시 숙소 3곳과 임시 진료소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권갑구입니다.